낙농 강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노숙자를 위해 10년 이상 무료 급식을 해온 한인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뉴질랜드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여기에 바쁜 일상을 달리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온 이후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됐네요. 하루에 보통 1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시에 나오면 6시 정도까지 12시간, 많이 할 때는 또 한 14시간까지 할 때가 있고. 금요일 저녁, 일을 마친 정신기 씨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각종 채소에 잔뜩 실린 감자까지. 음식을 받은 아이들은 묵묵히 감자를 씹고 깎기 시작합니다. 지금 뭘 만들고 있나요? 감자 샐러드 할 감자를 깎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이게 귀찮고 너무 감자를 매주 많이 까야 되니까 힘들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도우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정신기 씨 가족은 10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감자를 깎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되게 추웠거든요. 진짜 그 가게 앞에 카드보드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뭐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에 이제 무작정 간 거죠. 다음 날 정신기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라티머 광장. 13년 전 한 노숙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곳에서 정신기 씨는 혼자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버는 돈 중 20만 원 이상을 주말마다 노숙자의 음식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힘든 때는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갈등 되는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감자 샐러드로 시작한 무료 급식.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노숙자들의 배를 채웁니다. 정신기 씨의 뜻에 공감한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음식을 받는 입장이었던 노숙자도 급식을 도와줍니다. I was here in Latimer Square for my friends and next thing you know he came over and he said, "Oh, I've got some food for you." My poor mates, they freaked out. That's how we met Daniel. And kamsahamnida means thank you very much. I've got the skills and I can help more people and that's what I want to do. 봉사자가 음식을 나눠 주는 동안 정신기 씨는 공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노숙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정신기 씨가 만들어 온 이 공간이 노숙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국민들이 여기는 마음이고 또 한번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금방 그만둘 일도 아니고 노숙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노숙자가 굶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정신기 씨와 그의 가족이 달려온 이유입니다. 제일 행복하죠. 특히 제가 해온 거 맛있다면 더 좋고 모든 게 힘이 들어야 행복도 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힘 없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분들 없으면 제일 좋지만은 뭐 어느 사회나 다 불우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해 나가실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다른 어려움은 있어도 이분들을 보면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일이죠.